이병헌 씨 말고도 넘치는 팬 사랑으로 팬 서비스형 공약을 내건 스타들이 또 있나요? 네. 있습니다. 제가 아는 공약 중에 가장 로맨틱한 공약을 한 분인데 저희 새 여기자들이 대동단결할 수 있는 그분 정우성 씨인데 2013년에 개봉한 영화죠. 이 감시자들 때이 500만을 돌파를 하면 500만 번째 관객과 데이트를 하겠다라고 내건 거예요. 저는 심장 떨려서 당첨돼도 못할 것 같아요. 하루 종일 진짜 리얼 데이트 하는 거예요. 지연수 씨 이렇게 입을 못 담으세요. 저 이 영화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봤거든요. 이런 줄 알았어요. 기다렸다가 늦게 볼 걸. 그렇게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. 개봉 4주차 때 딱 520만을 돌파를 했는데 이 강남구 모 영화관에서 이제 이 이벤트가 열렸는데요. 이 1일 데이트권을 추첨을 했는데 주인공은 남자? 20대 여성이었어요. 왜 내성이야? 정우성 씨가 정말 화면에서도 너무 멋지지만 사실은 정우성 씨는 실물을 봤을 때 깜짝들 놀라십니다. 정말 너무 잘생긴 그것 때문에 그 여성분 숨이 확 멎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눈빛이 레이저시잖아요. 네. 레이저로 이렇게 뚫어버릴 것 같잖아요. 근데 정말 귀여운 에피소드가 있는데 정말 다행히 이 20대 여성분이 기절은 하지 않았어요. 하지만 당첨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오열이죠.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또 정우성 씨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가서 직접 다독여주면서 더 울지 그러면. 괜찮다고. 네, 이렇게 또 다독여준 거예요. 그리고 그 여성 팬, 그날 어떤 데이트를 했냐. 함께 정우성 씨와 저녁을 먹고 또 영화 시사회까지 함께 봤다. 우리 XX와 같이 시사회에 가서 완벽한 데이트죠? 완벽한 데이트죠. 네. 네? 네? 정우성 씨랑 이렇게 데이트한 적 있어요? 왜 저는 같아요? 뭐 한... 네? 이 정도로 한참을 대고 있었죠. 뭘 대고 있었어요? 지금 잘하냐 이렇게. 아유, 배우신 분이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? 연기를 하셨다는 거예요? 아니면 무슨... 정우성 씨가 광고로 감독으로 데뷔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광고를 찍었는데 모델이었어요? 네, 약간 사이버틱한 그런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점을 찍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부들부들 떨면서 점을 찍어주셨어요. 부들부들 떨면서? 찜당했어요.